오늘은 여기서 더러워진 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. 아빠 여기서 절대 구원받지 못해. 임상미, 네가 영모가 돼야 상신이도 엄마도 우리 가족 모두 구원의 배에 오를 수 있는 거라. 그래 상미야, 제발 좀 깨어나. 깨어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좀 보라고. 나도 누구보다 오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. 하지만 여기선 아니야. 그냥 저 인간들의 더러운 사기 노름에 놀아날 뿐이라고. 강 사장님. 무슨 일이시죠? 우리 강 사장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요? 조 사장님이 절 다 걱정해 주시고 고맙지만 아무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. 우리 강 사장님이 누굽니까? 구선원 최고의 전도 열매왕 아닙니까? 조사도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? 네? 제가 보기엔 구원보다는 다른 거에 더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. 야, 우리 강사도님 갑자기 너무 훅 치고 들어오신다. 응? 강사도님의 역할은 영부님을 도와 신도들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일이지만 저는 또 구선원이 잘 돌아가도록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? 열매가 좁다고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. 그래요. 그러면 앞으로는 서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하죠. 이번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. 강 사도님이 실수 없이 상미양을 영모로 잘 만들어 주셔야 저도 영부님도 또 우리 강 사도님이랑 따님도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새 천국에 올라가죠. 안 그래요? 늘 깨어있으세요. 마지막 때 혼자서만 구원배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? 그래, 그래야 강한실이지. 계속 그렇게 열심을 다해 믿으세요, 쭉.